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감으로 다가오고 무엇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교회 공동체라는 용어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연결되면서 시작되는 모임, 집합체. 나와 우리를 품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는 사회 속 모임이나 집합체에 더하여진 플러스 1일까요? 우리 모두의 대답은 단연코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세우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공동체, 곧 만물의 개체를 시작으로 창조의 정점에 만드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뭉치시는 것을 해치는 자로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중심으로 향해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인가요? 그렇다면 해치는 자입니까? 뭉치는 분입니까? 뭉친 것을 나누는 자입니까? 나누어진 나쁜 상처를 싸매어주는 분입니까? 지금 어떤 일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드린 몇 번의 질문에 어떤 답을 소리내어 바로 하셨나요? 우리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저마다 발휘할 수 있는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 방향으로 떠남의 여정을 시작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참여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부르시고 연결하시고 운행하게 하시는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가 에스겔의 환상 속 바퀴와 그룹의 연행함처럼 나누어지거나 흩어짐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반사체, 영광체로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달라고 하십니다. 조금 전 드렸던 물음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뭉치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님의 몸으로 뭉치려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열일을 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저와 우리 개혁 성락교회의 공동체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려는 각 사람의 삶을 동행하고 공감에 공감을 더하여 통감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루어가도록 자신을 드림으로 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지체 소중하지 않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의 약점을 수용하는 배려심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행복한 성도를 이루어 건강한 교회로 하나 되어 가도록 힘쓰는 자로 세워주소서. 병원을 해치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